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3월 26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 금요 경마가 끝나고 토요 경마 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오후 들어서 바람이 아주 강풍이 부는데요. 이쪽 제주 쪽에는 지금 현재 이 예상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에 뭐 창문이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밖에가 비도 오는 것 같고 내일 경마하는데 좀 날씨가 좀 괜찮아야 되는데 이 말들이 비 오는 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바람이 많이 불면 상당히 예민해지는 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기수들도 다치고 말도 다치고 그러면 언짢잖아요. 내일 좀 바람이 조금 잔잔해졌으면 좋겠는데 불어도 지금 너무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뭐 거의 태풍급 같아요. 뭐 내일 되면 좀 잔잔해지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금요 경마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자 오늘 A급 승부 2개 메인 승부 1개 기분 좋게 먹고 왔죠. 자 오늘 첫 번째 금요경마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 제가 달러박스 놓고 때린다 그랬죠. 4번 마 역발산 역시나 현장에서 대가리 팔려 나갔는데 역시 조철의 눈이 정확했죠. 역발산이 착순환에도 못 들어왔고요.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가 딱 걸렸죠. 3번 마 제주정상 어제 제가 그 수요 프레시에서 3번 제주정상하고 6번 성산대로하고 두 놈을 세게 본다 그랬죠. 그래서 3번 녹화할까 6번 녹화할까 하다가 3번의 상태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서 배당도 좋고요. 3번 제주정상을 놓고 방어 막건이었지만은 배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38.8배 거기에 2번 원더걸이 3착으로 꽂으면서 선복승도 53.7배 돌돌 말아가지고 복승식 40배 선복승 50배 뭐 쌍승식은 113배가 나왔나 봅니다. 5번 황금제국이 아예 대가리를 까버려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A급 승부 중배당 고배당으로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었고요. 그 바로 다음 부산 A급이 바로 있었죠. 부산 A급 승부 역시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9번 마 하만 여왕산을 놓고 8번 퀄리티퀸을 완장으로 조지고 9번 8번 9번 5번을 바치자 그랬는데 9번 8번으로 땡땡 원장으로 굳어서 오다가 끝에 가서 또 요만큼 따여가지고 방어로 들어왔습니다. 9번 5번 14.3배 복승식은 6.6배 뭐 3복승은 4배인데 중요한 거는 5번 8번이었죠. 대끼리 막거니 8번 퀄리티가 더 바람이 불어가지고 5번 8번이 대끼리 갔는데 대끼리 막건을 완전히 꺾어내고 9번 하망여왕산을 놓고 A급 승부 또 적중에 들어갔고 자 그 다음 제주 사경주가 이게 또 기가 막힌 한방 장안가가 또 나왔죠. 9번마 마르스 대가리 팔리고 그죠 안쪽에 2번 명인왕제 5번 햇살언덕 뭐 이런 말 팔렸죠. 자 현장에서 제가 4번마 올레 요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런 건 이제 현장 초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4번 올레 요정 쌍복 대가리 놓고 1번마 세계스타 쌍복식 4번 1번 4번 1번 완장으로 갖다 때렸죠. 상한가로 27.8배짜리 한방입니다. 한방 복승식도 16.5배짜리 완장이고요.
삼복숭이 4번, 1번, 거기에 8번 실력행사가 붙어 와가지고 삼복승도 56.7배 한구라 했고, 삼쌍승 아까 어떤 분이 2만원을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문자가 왔는데 막권 산 거 이렇게 찍어갖고 보내주셨더라고요. 285.3배. 야, 기가 막힌 배당. 쌍복, 삼복, 삼쌍까지 기분 좋게 제주 사경주 멋지게 상한간방 또 때려냈고, 그 다음 제주 오경주, 이 연타승부였지, 연타. 제주 오경주 또 메인이었습니다. 10번마 100호 위너 가지고 한구라 찍어 먹자 말씀을 드렸는데, 대끼리, 준대끼리 빵꾸란 것들 싹 다 꺾었죠. 안쪽에 1번마 붉은매, 2번 강남재벌 이런 거 다 꺾었습니다. 배당으로 가져가자는 4번마 개선문이 딱 걸렸죠. 35.8배, 복승식도 28.5배, 중배당 또 하나 나왔고, 이게 삼복승이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또 5번마 천년유원 백판이었죠. 백판을 조철이 추천을 드리면서 185.5배. 야, 오늘은 뭐 복삼복 다 잘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완전히 싹쓸이를 했고, 부산 오경주에 제가 그 11번 천년의 구름을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주고, 근데 현장에서 이것도 역시 대끼리 준대끼리 다 꺾었죠. 3번마 오션스톰 역시나 부러졌죠. 제가 어제 선행을 편하게 가서도 죽음마 필이 대끼리로 간다, 완전히 꺾어냈죠. 꺾어내고 복주로 돌려갖고 뭐 12.3배인가 13.3배인가 나왔죠. 복주로 공략을 해서 또 적중을 했고. 야, 근데 이 다음 제주 메인 승부, 제가 어제 제일 강조드렸던 승부죠. 최고연주. 와, 엄마 대가리 진짜 쥐나대요. 백판짜리 똥말 다원성이 조이원이가 갖다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메인 한방 기가 막히게 다 붙잖아요. 4번 최고연주에 3번 에쿠스 이런, 이미 거기 1번 다원성 고춧가루 뿌려갖고 1,3,4로 들어옵니다. 야, 진짜 대가리 쥐나대요. 제가 어제 이것도 서부강자가 인기 대가리 가니까 이거 사연이 있다. 4번 3번 한방이었어. 오로지 4번 3번. 제가 4번 3번 추천드릴 때 한 22점 몇 배인가 나왔었는데, 10분 전에 마감할 때 보니까 16점 몇 배인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냥 4번 3번 끝났다 그랬습니다. 야, 그 1번이 걸음이 안 죽네. 참다. 이런 건 그냥 메이드 경주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한 20회짜리 서비스 한 방 좀 딱 조철 스타일에서 멋지게 한 방 드리려고 했는데 1-3착으로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아, 진짜 대가리 진하게요. 자, 아무튼 뭐 아쉬운 거는 항상 있는 게 경마고, 또 오늘 짭짤하게 드신 분들은 또 주머니에 잘 꼽을 쳐놓고 본전만 갖고 나오시고요. 오늘 혹시나 또 재미를 못 보신 분들은 내일 또 토요 경마에서 한구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3월 26일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공지합니다. 자, 과천이 2459, 2459, 제주가 237. 자, 내일은 과천 경마 승부처를 좀 4개로 압축을 했어요. 예. 과천 2459, 제주는 23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사경주하고 구경주고요. 제주는 삼경주와 칠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3월 26일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입금을 시켜주실수록 저희가 일하기가 좀 수월하니까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해 놓으시고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입금자 성함만 조철의 핸드폰에다가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26일 토요경마, 오늘 과천경마 승부처 첫 승부가 2경주에 들어간다 그랬죠. 2경주. 오늘 과천경마는 4개 경마 중에 3개 경마가 달러박스입니다. 그만큼 배당이 좀 짭짤하게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어제는 찍어먹기 승부가 많았죠. 자, 오늘은 달러박스 승부가 좀 많은데요. 자, 먼저 2경주입니다. 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이거 기복마 필들, 똥말들입니다. 능검을 1분 04초 때 받은 10번마 대사리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려요. 그러니 얼마나 똥탕이겠습니까? 물론 경마가 기록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10번마 대사리 같은 거는 조금 중간 정도만 가는 편성에 나와도 이거 이 기록 갖고 되겠습니까? 1분 04초 3. 안토니오 기수가 선행받고 들어온 건데, 자, 만약에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로 지금 밀렸는데 이거 선행 못 받으면 부러지는 거죠. 뭐 있습니까 이게. 거기에 최저배당 대끼리가 안쪽에 2번마 알사이먼입니다. 2번마 알사이먼. 자, 3전 동안 빵빵빵이고요. 뭐 이 바닥만 친 놈이에요. 얘가 인기 2위입니다. 야, 참 깝깝하죠. 원래 이런 거는 그냥 패스하는 게 정상인데 다행히 조철의 눈깔에 또 딱 하나 걸린 놈이 있습니다. 이게 인기 1, 2위. 이거 2번마 알사이먼이나 10번마 대살이나 이런 핫바지 같은 애들이 인기 1, 2위를 나눠봤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 요놈들을 깰 놈이 없나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놈이 딱 걸려들었습니다. 새벽 조교신 모습도 직전 경주 대비 상당히 좋아진 놈이 한 놈이 있는데요. 두 말 않고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 10번마 대사리가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요 놈이 기습 선행을 때릴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 과천 2경주는요 10번 대사리, 2번 알사이먼, 10번 2번 대끼리 막권을 조패러간 달러박스 한 놈 대가리를 찾아놨기 때문에, 자, 그놈을 쌍승시까지 노리는, 역상까지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2경주 첫 적중 중배당으로 시원하게 스타트 할 거니까, 자,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였고요.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4경주인데 메인 승부입니다. 자, 과천 4경주고요. 국산 5군 1300 핸디캡. 자, 오늘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또. 자, 이번 4경주는 인기 대가리가 선행갈 편성에
선행가서 한 바퀴 그냥 잡아 돌리겠다. 자, 4번 마 화수분이 당연히 대가리로 팔리겠죠. 직전 경주에도 선행 경합을 하면서도 이기고 승분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4번 마 화수분이 다시 한번 선행을 받을 그럴 조판이라고 생각이 돼서, 자, 요놈이 대가리로 팔리는 것 같은데, 자, 이 4번 마 화수분의 선행을 방해할 놈이 없겠느냐? 있죠, 당연히. 네. 자, 먼저 안쪽에 있는 2번 마 컴플리트 스타가, 이제 임기현이가 돌아왔습니다. 허리 통증에서 이제 좀 웬만큼 호전이 됐나봐요. 이 컴플리트 시리즈가 원래 임기현이 말이죠, 다. 이제 허리가 아파갖고 좀 고치고 나왔나봐요. 자, 이 컴플리트 스타가 9월달, 10월달 이때는 잘 뛰었죠. 근데 직전 경주에는 문세영이를 태우고도 안 됐는데, 얘는 일단 순발력이 있는 놈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잘 뛰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마필이죠. 자, 거기에 3번 마 레전드 삭스입니다. 뭐 멀로 기수는 싸움을 안 하는 기수긴 하지만 이 레전드 삭스가 나올 때마다 인기 1위, 인기 2위 이렇게 팔렸어요. 세 번 모두. 이게 데뷔전에서 김동수가 타고도 앞에 선행 비스무리하게 가갖고 대가리를 쳤잖아요. 자, 3번마 레전드 삭스도 방해할 만한 그런 세력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 4번마 화수분이 선행을 편하게 못 가거나 아니면 비비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죠. 여기도 다 선행 나갔다가 부러진 거예요. 이거는 선행 못 받고 부러진 거고. 그죠? 이거 두 번은. 4번마 화수분이 혼자 뿅 하고 나가면 그냥 한 바퀴 돌겠지만은 선행을 조금이라도 무리하게 힘들게 받는 순간 이거 4번마 화수분은 그냥 부러질 수도 있겠다. 그럼 나머지 마필들 중에 또 2번, 3번, 4번 이외에 이제 선입권, 추입권에서 올라올 마필들이 한 3마리 보이죠. 먼저 이 6번 마 베스티아, 8번 마 천마 비상, 천마 비상, 그 다음에 9번 마 중추부사입니다. 자, 이 6번, 8번, 9번 요런 거는 반대로 선행마들이 뽀그적 때문은 5번, 5번, 8번, 9번 이런 마필들이 찬스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아까 이 6번 베스티아가 아니고 이거 5번 마 스마트하이입니다. 스마트하이. 5번, 8번, 9번.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경주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 근데 이미 조철의 머릿속에는, 자, 이번 4경주가 경주 전개가 이렇게 풀리고 저렇게 풀리고 이미 공부가 다 끝나 있고, 조철의 머릿속에 컴퓨터보다 더 안전하게 저장이 딱 돼 있습니다. 자, 내일 4경주는요, 오늘 첫 번째 들어가는 메인 승부기 때문에 필적중이 나와야 되겠죠. 저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 요 조철이 올려놓듯이 4번마 화수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가리로 팔린다. 아, 이거 뭐 선행 가겠지. 대가리. 자, 이런 예상가들의 오두마번을 우리가 빼먹어야죠. 예상가들 오두마번은 말 그대로 오두마번입니다.
출마표 뜨고 2시간, 3시간 안에 적어서 내야 되는 게 바로 오두마번이에요. 그래서 항상 대끼리가 거의 다 부러지는 겁니다. 다시 예상을 하다 보면 예상이 바뀌는 쪽이 많죠. 자, 이건 4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4번마 화수분 이기러 갈 놈,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진 놈, 그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상한가 4경주 멋지게 한번 날아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700 핸디캡이고요. 아유, 잠깐만요. 이게 덥네. 제가 바람이 불어서 문을 닫았더니 더워서 에어컨을 좀 잠깐 킨다고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 5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아마 현장에서 최저배당이 10배 이상 갈 것 같습니다. 대가리가 없어요. 2번 스마트 전사부터 해가지고 10번마 금성맨까지. 자, 먼저 요번 경주는 다 거만거만하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마 혼전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혼전이냐 이거죠. 대가리짜리가 왕대가리짜리가 하나가 있는데 배당판은 혼전으로 흐른다. 승부를 한번 봐야죠. 자, 2번마 먼저 2번마 스마트 전사요. 이게 알파도군 안 되는 놈이고 2번마 스마트 전사. 직전 경주에 김정준이가 인기 9위 팔려가지고 완전히 뭐 의도적으로 후비를 잡아 뺐습니다. 바닥으로. 그러다가 직선에서 꾸역꾸역 루치브로 올라오는 폼만 잡았죠. 요때 11월 12월 달에 계속 배당을 내고 때리고 들어왔던 놈입니다. 2번마 스마트 전사 김정준이가 참고 타는 법도 아는 그런 마필이죠. 자, 3번마 런런런 선입권에서 직전 경주는 부민호 기수가 너무 바닥에 있었어요. 직전에 3착 올라올 때 마냥 선입권에 붙어 있으면 됐는데 너무 바닥에 있었다. 하지만 뭐 올라오는 기운은 다 보여줬었고요. 이 4번만 나의 나라가 직전 경주 잘 뛰고 요번에 승군전이죠. 요 놈은 내 기실 가만히 보면 1700m 1분 53초고 여기 올라와 있는 애들도 실상 이 정도 못 뛴 애들 없습니다. 이제 5군 올라와서 헤매고 있는 거지 5군 올라올 때 당시는 나의 나라 정도의 기록은 다 갖고 있었는데 PDF 그래프상 얘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대가리로 팔리는 것 같다. 하지만 역으로 그만큼 센 놈들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4번마 나의 나라가 대가리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4번마 나의 나라. 하지만 이 대가리 그래프에 너무 이것 때문에 의존하시지 말라는 얘기죠. 4번마 나의 나라가 편성으로 된다고 보면 놓고 때리는 거고 이건 과잉기다 싶다 그러면 꺾고 가는 거고 그죠? 그건 조철이 다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제7번마 천문. 이연속 입상이죠? 당연히 팔리겠죠? 자, 이건 하나 그냥 꺾고 갑시다. 뭐,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가 최선이다.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아싸란 선행마도 아니고, 가다가 이거는 1700이면, 푸다닥되고 쓸 경우가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팔리는 놈들 중에 하나, 7번마 천문은 좀 꺾고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마 태양 타고, 드디어 입장에 성공을 했죠. 태양 타고. 문세영 기수도 타고 3착밖에 못했었는데, 김하연이가 타고, 첫승을 거뒀습니다. 김하연이가 타고. 문세영 기수하고 이혁 기수하고 3착식밖에 못했는데, 김하연 기수가 대가리 까고 승분을 했어요. 요마필은 체격이 너무 작죠. 420도 안 나가요. 410kg대 요만 왜소한 마필인데, 그래도 이제 근성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뭐, 연투가 가능하겠느냐? 뭐 아낄 이유는 없겠죠. 김하연이 태워놓고 49조에서 자 8번마 태양 타고가 있고 자 이 9번마 아델날에 이거 조심하셔야 될 마필입니다. 조철이 제일 싫어하는 이용호 기수, 이현종 기수 둘이 거의 비슷한데 직전 경주에 3번마 4번마 계속 외곽을 밀려 돌았어요. 전개가 좀 불리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가 좀 잘 풀리면 들어올 수 있겠다. W 마필. 자, 10번마 금성맨입니다. 금성맨. 이거 뭐 우리한테 메인 승부 한구라 때려준 놈이죠. 인기 8위. 팔릴 때 대가리에 붙여서 완짱. 6번, 9번 완짱이었죠. 요 12월 25일 경주에. 복승식만 25점입니다. 요런 게 상한가입니다. 요런 게 조철이 좋아하는 배당이고, 요런 게 조철의 승부 패턴에 걸리는 배당입니다. 아, 뭐, 50배, 100배 이런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5배에서 20배 사이. 많아봐야 30배 사이죠. 요 금성맨 두 번 다 우리가 때려 먹은 놈이고요. 예, 이번 경주는 32조에서 의례적으로 문세영이까지 불러놨습니다. 10번마 금성맨의 추입. 자, 요 정도 마필 제가 지금 6마리 언급해드렸죠. 6마리. 요 6마리 안에서 승부가 결정이 납니다. 7마리 7번마 천문까지인데 7번마 천문은 제가 꺾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2번, 3번, 4번, 8번, 9번, 10번. 자, 요렇게 6마리 갖고 게임을 하는데, 자,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는 한 마리가 딱 벌써 군침을 흘리고 있는 놈, 결승선에 발 하나 걸치고 있는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오경주. 멋지게 한 방 또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승부처 과천. 과천 마지막 구경주죠. 과천 구경주 2등급의 1800 핸디캡. 자, 마지막 경주 53마리 깔끔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세 개가 달러박스 승부처였는데 요번에는 찍어먹기 승부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토요 경마 중에서 가장 믿을만한 충마가 있기 때문에 그놈을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쉐리 갈길 그럴 경주입니다. 자, 2등급 1800 레이팅 80점까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메인 한방에다가 꽝. 돈 찾아가시는 일만 남았다. 자, 요번 경주는
대다리가 나와 있죠. 구경주 바로 8번 마 볼트맨이란 마필이죠. 박현우 기수가 타고 밑줄 쫙 그고 있습니다. 아, 박현우 기수 오랜만에 말 좋은 거 타가지고 승수도 올리고 돈도 벌고 그죠? 자, 볼트맨 김동균 마방에서 그래도 의리 지키면서 다 태우고 있어요. 박현우 기수 잘 타야 되겠죠? 자, 8번 마 볼트맨 선취비 자유로운 마필이고 능력상 대가리. 예, 빨리 1군 가야죠. 이제 1군 가서 붙어야죠. 8번 마 볼트맨 요놈은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에도 뭐 한 6마리 보입니다. 6마리 이 정도. 그 중에서도 또 하나둘 꺾어 나가면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자 이번 마지막 경주는 주력 한 방 방어 한 방 딱 두 방으로 때릴 예정입니다. 그 예정에 있는 마필들을 살펴보면 먼저 1번 마 위너 브라운 안쪽 게이트에서 기습 선행 나갈 수 있겠고요. 선입도 가능하죠. 자, 3번 마 글로벌 삭스의 멀로 기수가 탔습니다. 직전 경주 문세영이가 대가리 치고 승군전. 자, 4km 감량 박았죠. 이 글로벌 삭스는 요때 볼트맨하고 이미 같이 맞짱을 떠가지고 1, 2척을 나눠 가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승군도 글로벌 삭스는 요번에 승군을 했고 볼트맨은 직전에 승군을 했고 요번에 또 한 번 만났습니다. 근데 글로벌 삭스는 4kg 부담 중량 감량의 이점이 있습니다. 차분하게 말머리하는 멀로기수의 3번마 글로벌 삭스. 7번마 마이티수가 꾸역꾸역 뛰는 것 같지만 기본 가닥치 기본 걸음이 있는 놈이죠. 직전 두 번 경주에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힘이 좋은 마필입니다. 꾸역꾸역 대고 장거리 1800에 딱 좋은 그런 마필입니다. 자, 여기 10번 마 센스댕이. 야, 이게 늦바람이 났어요. 직전 경주 백판에 팔렸는데 늦바라고 바닥에서 날라와갖고 뭐 우연히 한번 그런가 보다. 똑같은 전개로 직전 경주도 또 왔어요. 또 늦바라고 또 바닥에서 날라왔어요. 그 이번엔 어쩔 것이냐. 어차피 그렇게 바닥 늦바라고도 날라오는 애인데 여기서도 당연히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판상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 자, 11번 마 바이킹 스톰은 자,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자, 요것도 최근 연승을 때리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자, 문세영 기수가 바이킹 스톰을 선택을 했습니다. 글로벌 삭스가 아니고 그 여러분들이 눈치를 좀 잘 채셔야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12번 마 흑록대부의 외곽 기습. 요 정도 6마리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8번 마 볼트맨을 놓고 과연 어떤 놈이 세트로 한 방 예약이 된 놈이냐. 딱 한 놈 골라놨고 한 놈 방어하고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과천 구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한 방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26일 토요 경마 과천 경마 실전 배팅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오늘 또 제주 경마 이제 또 때려 먹으러 가야죠. 아마 제주 본토에 있는 우리 예상가 동료들도 많지만 조철이 그 친구들보다
더 잘 맞추고 더 잘났다 이런 건방진 말씀은 안 드립니다. 하지만 제주경마 역시도 제주경마만 전문으로 하는 우리 동료들한테 저는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죠. 내가 걔네들보다 훨씬 잘해 이러면 그건 쪼다나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적중 잘한다고 자랑하는 놈들은 그런 애들 치고 핫바지 없어요. 전부 핫바지에 그런 애들. 자, 아무튼 제주경마가 조철의 제주경마 잘 맞고 있습니다. 배당이면 배당, 완짱이면 완짱. 자, 제주경마 2경주, 3경주, 7경주. 2경주, 3경주, 7경주인데 자, 먼저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이고요. 4세 이하. 자, 요번 경주는요. 긴 말할 거 없습니다. 9번마 3관 우승이라는 대가리 마필이 있는데 데뷔전에서 뭐 널널하게 만큼 차차 벌리면서 여유로운 대가리를 깠던 9번마 3관 우승은 대가리인데 3관 우승을 놓고 어떤 놈에다가 한방 때려가지고 지져먹을 거냐. 2번마 파워포인트 이게 직전 5번 10번이었죠. 5번 10번 검은 맹주 놓고 우리가 때렸던 거 복승식 45.7배 멋지게 먹었죠 이때. 자, 요번에 이제 기복이 좀 있는데 뭐 2번 게이트의 문현진 기수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판이고 자, 3번마 신흥채강도 직전 경주에 외곽 게이트에서 좀 늦춤으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었는데 끝거림 남아 있었고요. 자, 4번마 행복한 순간 기승기수 재원이에서 유일이로 바뀌었는데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갔어도 4번마 행복한 순간 얘도 선취입이 가능한 마필이고 6번마 차차웅 역시나 부담 중량이 다 올라갔죠. 대부분 되는 마필들은 자, 6번마 차차웅에 얘는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8번 청정수가 아니면 얘가 선행 나갈 수도 있어요. 선행 선입 전개가 좀 유리해 보이고 8번마 청정수 정식으로 선행 출하해야 하면 얘죠. 근데 직전 경주에 선행 가서 잡혔습니다. 800m인데 전현준이가 절치부심 다시 한번 칼 갈아놓은 8번마 청정수까지 9번마 3관 우승 놓고요 딱 5마리 불러드렸는데 요 중에는요 직전 경주에 어제 그제 제가 그 우리 제주재란 그 이산위원 PC방에서 그 제가 공부를 하는데 그 이산위원 가게예요. 이산위원 매장인데 이제 거기 담배 피기도 좋고 이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요 경주 공부를 하면서 제가 동영상을 보면 야야야 요 새끼 봐라 요거 요거 말 타는 거 봐라. 제가 뭐 눈으로 정확하게 맞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 눈에 가라채찍을 좀 때린 놈이 하나가 있어요. 가라채찍을 제가 물론 재결식 가서 딱 카메라로 정식으로 봐야 야식이 너 가라채찍 때렸어 이러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제 눈으로 보면서 느낀 놈. 자, 요번에 혼전이에요. 9번마 3관 우승을 놓고 쫙 또 빵꾸가 납니다. 요번 거는요, 거의 현장에서 단통성으로 한방 때릴 예정이에요. 단통성으로. 뭐, 때리고 바치기도 있지만, 두놈 땡땡 단통으로 또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만약에 현장에서 딱 휠이 오면 그냥 단통으로 때립니다, 이거는. 어차피 9번마 3관 우승이라는 대가리마 필이 있기 때문에 꼬랑지만 하나 잡아가지고 때리면 그게 단통이죠. 한 마리 내가 잡아놨다니까요. 가라채찍 때린 것 같이 야리꾸리하게 말탄 놈. 당연히 거기다가 한방 때리는 거죠. 혹시나 그놈이 또한번 장난칠까봐 한 마리만 딱더 바칠 예정입니다. 아니면 아유, 요거 그냥 단통 먹고 말아야 되겠다 싶으면 단통으로만 가고, 안 그러면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으로 간다. 자, 이경주. 길게 언급해 드릴 필요 없이 9번마 3관 우승 놓고 찍어먹기 한 방, 혹은 단통 한 방, 예고를 드리면서,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는데요. 제주 3경주, 제주 7경주. 자, 먼저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 자, 이번 경주 오늘 제주 경마 또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어제 금요 경마 제주 먹은 것만큼만 먹으면 제주는 불만 없죠. 그죠? 자, 4번마 완벽 세대입니다. 이게 똥말들 편성인데, 자, 이 4번마 완벽 세대라 직전 경주에 원유일이가 뭐 발주도 덜컹대고 늦발, 기립하면서 늦발했고, 여러 가지로 전개가 꼬였던 마필이 바로 이 4번마 완벽 세대입니다. 다른 마필들이 얘보다 더 똥말이죠. 얘도 뭐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근성도 좀 있고. 다음에 직전 경주에 기립하면서 늦발했어요. 기립하면서 늦발을 해가지고 외곽 돌면서 전개가 좀 많이 꼬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공부한 대로 읽어주면서 일부러 막 딜이 틀지 말고 예상을 해야 되겠죠. 자, 4번마 완벽 세대를 대가리로 놓고, 자, 요번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제가 볼때한 놈이, 제가 두 놈을 노리는데, 한 놈은 기수가 영 더럽게 타갖고 띨띨하게 탄놈한 놈하고, 또한 놈은 의도적으로 뒤에서 광 팔고 자빠졌던 놈한 놈하고, 자, 이렇게 두 놈을 4번마 완벽 세대에 붙여가지고 배당 나올 놈이 두 놈인데, 그놈두 놈을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둘 중에 하나 이제 주력이 가고, 둘 중에 하나는 받치기로 갈 건데, 주력으로 걸리면 뭐 그야말로 상한가한방 가는 거고, 받치기로 와도 한 놈은 거의 백판이기 때문에 걸렸다 하면 아마 대가리에 붙여서도 한 30배에서 50배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번마 완벽 세대 놓고 완벽하게 한방 찍어 먹겠다.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면서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마지막, 메인 승부가 7경주죠. 제주 7경주 메인 한라마 1등급 1700 핸디캡입니다. 직전 경주에 우리한테 기가 막힌 선물을 해줬던 마필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전농왕이요. 한 방이었죠, 그것도. 50몇 배짜리 완짱. 주력 한 방.
전농왕. 광산대로의 전농왕. 쌍복식 1번, 8번이었죠? 복승식만 55.8배. 쌍승식이 999였죠? 광산대로를 기습 선행 대가리로 놓고, 그때 당시 백판짜리 인기 8위. 전농왕을 원틀로, 완짱으로 갖다 꽂으면서 또 한번 히트를 쳤던 그런 마필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 그때 같이 뛰었던 애들, 뭐, 운사, 이쁜이, 두루, 여기 다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자, 요번 메인 승부는요, 자, 8번 마 전승문화입니다, 전승문화. 제가 요거를 의도적으로 좀 핑계를 한번 잡아보려고 요거 부러뜨릴 이유가 있어야 부러뜨릴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한번 부러뜨리려고 그러다가 어저께 이상현하고 뭐 조교 동영상을 보다가 부러뜨리는 거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말 상태가 좋아가지고 단지 하나 이제 딱 핑곗거리라면 승군전인데 6kg나 감량을 빼줬다. 안 그래도 한번 맞다이로 붙어볼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납땡이까지 6kg를 빼줬다. 뭐 이거 빼면은 미친놈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요번에 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가 이 8번마 전승문화보다 더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부러뜨리면 이게 돈 된다 해갖고 부러뜨릴라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방향을 유턴을 해가지고 8번마 전승문화 놓고 한방 때려먹기가 들어가는데 요번 7경주는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인기마 한 마리, 그 다음에 빼판 한 마리. 자, 이렇게 아마 두방갈 겁니다. 아니면 많아야 세 방. 하여튼 그 중에 인기마 딱한 마리 하고 빼판짜리 말한 마리가 껴 있습니다. 조철의 빼판 말, 엉뚱한 마번이 문자로 날라가고 ARS에 불러드리고 하죠. 그런데 그런 말들이 엉뚱하게 생각된 말들이 날라 들어오죠. 희한하게. 배당판 보면, 야, 이거 조철이 이 새끼 미쳤나? 이랬던 마번이 그림같이 날라올 때 여러분들이 짜릿짜릿하실 겁니다. 자, 내일 제주 7경주에서도 아마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기대하셔도 좋겠고, 제주 7경주 메인! 희한하게 한방 갈 테니까, 여러분들 상한가 때려가지고 돈 쉬는 일만 준비하고 계십시오. 제가 상한가 한방 때려볼라니까.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3월 26일 토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쳤는데요.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가 과천이 2459, 과천이 2459, 제주가 2경주, 3경주, 7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9경주, 제주가 3경주와 7경주를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저는 내일 토요경마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